호이맨 칼럼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오늘은 워츠만이가 지은 책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서문을 보면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아의 파쇄입니다. 자아가 파쇄되어야 영이 해방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교황이나 추기경이 아니라 나의 자아라고 말했습니다. 파쇄되지 않는 두 가지 원인. 믿는 이들이 파쇄되지 않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흑암에 가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헐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모릅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사람뿐이고 항상 누구누구가 자기와 대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환경만 보고 환경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환경 탓만 합니다. 최소한 우리는 우리를 다루는 손이 세상 사람이나 가족이나 교회 형제 자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 파쇄되는데 하나의 큰 장애입니다. 우리의 모든 오해와 모든 불평과 불만의 이유는 은밀하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구출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많은 경우 일이 터지는 것은 우리가 또 다시 자기를 구출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나 제가 어리석어서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당신의 손에 내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 많은 사람의 문제는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쇄되지 않은 자의 속사람은 겉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파쇄된 사람은 겉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었다면 밖의 일들은 겉사람에게만 영향을 줄 뿐 속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력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겉사람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지라도 속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부릴 때만이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는 두 가지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겉사람을 파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 이 두 가지 역사를 이루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겉사람의 파쇄는 성령의 통제로 말미암은 것이고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는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경 읽기. 성경 읽기에 관하여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어떤 종류의 성경을 읽어낸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 자신을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의 불순종하는 생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생각들이 하나님에 의해 파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총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의 총명함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생각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가 갖춰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생각이 성경의 사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이 성경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복음을 들을 때 사람들은 옳은 교리를 들었거나 사람의 감정에
격동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감정이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한 광부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쓴 본 것과 듣는 것이라는 책은 그의 복음 전하는 체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말씀을 전한 때에는 그가 구원받은 때인 23세 때였습니다. 그는 강단에 서자 한마디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영혼을 구원할 열성으로 가득 찼고 그의 눈물은 파도같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그는 두세 마디를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집회 장소에 충만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잃어버린 상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많은 사람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는 자아가 파쇄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파는 전적으로 겉사람이 파쇄되고 속에 있는 영이 해방되어 사람들을 만지는 데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영으로 사람의 영을 만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해방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집니다. 파쇄와 인상. 우리는 대부분 누구는 인상이 매우 좋다거나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인상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사람에게 주는 인상은 우리 겉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 가지 큰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겉사람의 파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가 성령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입에는 성령이라는 말이 가득하지만 그의 온 존재는 자아로 가득합니다. 전한 것은 성령이지만 사람에게 준 인상은 자아입니다. 하나님이 거듭거듭 환경을 안배하신 목적은 우리의 그 강한 부분을 깨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강한 부분이 한 번의 강타로 깨지지 않는다면 두 번째 강타가 있게 됩니다. 그래도 깨지지 않는다면 세 번째 강타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강한 부분이 깨질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파쇄 후에 부드러워진 상태. 사람이 성령에 의해 파쇄될 때 자연히 그는 부드러워집니다. 사람들이 그를 접할 때 그는 더 이상 강박하지 않고 무섭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에 의해 목소리도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태도도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쉽게 남의 말을 듣고 쉽게 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겉사람이 파쇄되었기 때문에 그의 영이 쉽게 흘러나옵니다. 겉사람이 파쇄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알기 시작하고 다른 지체의 느낌을 만지게 됩니다. 워치마니 형제님의 간증이라는 책에는 파쇄된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 파쇄된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 짓지 않는다. 2. 파쇄된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3. 파쇄된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자기가 잘 할 수 있다고 하지 않는다. 4. 파쇄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권위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5.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6. 파쇄된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지 않고 더 이상 자기를 분석하지 않는다. 7. 파쇄된 사람은 자기 판단을 믿지 않는다. 8. 파쇄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9. 파쇄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는다. 이상을 살펴볼 때 교회의 부흥은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파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열매가 없는 것은 우리 자신이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파쇄되지 않은 사람은 움직일수록 문제만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베드로처럼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려면 반드시 파쇄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